반갑습니다. 네. 강의 시작할게요. 네. 일단 오늘 사주를 하나 놓고 오늘 이 시각에 태어나야 사주를 하나 기억을 안 하고 쭉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기해년, 정묘월, 경술일, 그 다음에 지금 신사식 이걸 뭐 여자일을 하나 놓고 이 시간에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이 사주를 어떻게 풀 것이냐. 결국 우리가 이 사주 명리 공부하는 거는 8자를 가지고 이 사람이 성격, 기급, 앞으로 어떤 흐름, 이런 걸 보는데 이제 방법이 제일 처음에, 자, 여자. 여자는 뭐냐. 지금 우리가 이제 음양 할 때 음양. 음냐, 양이냐. 이게 이제 처음에는 여자, 남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음양을 알아야 되는 게, 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사주팔자에서 대운이 운이 어떻게 이제 흘러간다. 이제 여자가 연간이 음일 때는 대운도 순행, 갑을 병정이를 순행을 하는데 월주 기준을 가지고 갑을 병, 경, 무기, 경신, 인계로 가고, 남자일 경우에는 거꾸로 정 앞에 경, 갑을 병, 경이 아니라 갑을 병정 순수대로 병, 경, 무기, 경신, 인계로 가는 게 아니고, 병 앞에 경, 아, 경 앞에 병, 그 다음에 을, 갑,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 거꾸로. 그래서 이제, 자, 음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간열자가 있는데, 천간열자도 갑부터 갑을 병경 무기, 경신, 인계 해가지고, 이 음양으로, 양음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또 이걸 크게 봤을 때는 또, 무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양으로 보고 또 음으로 보고 또 이 봄과 여름 가을 겨울로 해가지고 또 가을 겨울 봄 여름 음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 모든 음양이 적용되는구나 그래서 천간은 또 양 지지는 음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음양을 딱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 사주팔자를 보면 일단 음양 구분부터 딱 보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은 여자니까 이제 대운은 10년 주기로, 아, 대운 전에. 그 다음에 이 천간이고 지지인데, 지지 12자도 마찬가지로 자축인묘, 신사오미, 신유 수레를 했을 때, 이것도 양음 이런 식으로 양음으로 구분이 된다. 그 다음에 계절별로 했을 때는 해자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이 계절하고 같이 보면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가 있고 이 지지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있는데 해는 무, 갑 임, 묘는 갑, 을, 술은 신, 경, 무, 하는 무, 경, 병. 이런 식으로 사주가 8자 구상, 실제로 8자지만은 또 지장간 안에 이 숨어있는 지장간, 숨어있는 천간이 이렇게 숨어 있다. 그 다음 지장간 그 시장간도 있던 순서가 이게 여기 중기 봉결에서 기운이 그랬더니 해 앞에 오는 술에서 해로 올 때 어떤 남아 있는 기운 그다음에 봉기운 중간기운 그다음에 봉기운 이렇게 있는데 이 좌오묘유 좌오묘유는 왕지를 해가지고 이것 보면 묘는 목균밖에 없다. 오는 화균 백든 오만큼은 이제 기가 하나 들어요. 오 병기정 그 토가 들어. 이 토가 들어가는 거는 그 뭐 학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화가 너무 세기 때문에 화를 중화시킨 토를 넣어놨다는 얘기도 있고 일단 오만 병기정으로 돼 있고 그러고 토동법으로 봤을 때 토도 화로 봐요. 화로 취급을 하는데 일단 이제 그렇게 하시고 자는 인계. 그래서 이거 이제 좌우묘유는 너는 갑을
주는 정신. 그래서 좌우명의는 왕기를 가지고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주에 좌우명의가 있을 때는 이건 고집이 세다, 뭐 강하다, 포로 정신이 강하다, 온갖 이제 유치가지고 해석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천간 열자, 지 열두자, 양음으로 나눈 어떤 기본적인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 우리는 이제 사주는 계절학이기 때문에 이 월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운, 신년 대운을 뽑을 때 여자다, 이건 순행이니까 무, 신, 경호, 심리, 임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운은 예를 들어 5대운을 나누면 5, 15, 25, 35, 45, 55 이런 식으로 이제 대운이 흘러간다. 근데 사주 원판은 이 사주 원판 가지고 이제 예를 갖다가 우리가 한 살부터 15살, 16살부터 30살, 31살부터 45세, 46세부터 60세 이 기둥을 가지고 초년, 청년, 장년, 말년 이런 식으로도 구분도 되고, 그 다음에 조상 이런 식으로 조상, 부모, 형제, 본인, 배우자, 자식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서도 이 앞에 보면 조상이 됐을 때 이걸 조부, 조모, 아버지, 어머니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다. 근데 요거는 궁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궁 위치에 따라서 보는 어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여기서 이제 음양으로 했을 때는 천간의 양이고 지지는 음이고, 각자 식간의 양음이 있고 지지 열두자의 양음이 있고, 음양 구분이 되고, 요 이제 꼭 기본 개념을 이제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오행. 오행은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이 오행의 생극관계. 자, 일간을 나라고 했을 때 금을 생하는 거, 금이 극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육친, 그 육친을 갖다가 이제 알면은 바로 이제 아, 내 엄마가 자리는 이게 부모 자리인데 날 생긴 것, 금을 생하는 게 토인데, 토가 여기 있다, 여기 있고, 여기 토는 날 생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엄마로 봐가지고 어떤 관계냐. 엄마가 내하고 내 자리 밑에 있다, 엄마가 내가 떨어져 있다. 어떤 그런 거 해서 아, 만약 여기 토가 있고 여기 토다, 아, 엄마하고 내가 떨어져 살겠구나. 멀리, 멀리 위치해 있구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제 판단을 갖다 육친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같은 비견급제, 같은 거로 봐가지고, 아, 나의 형제, 형제 어떻다. 이제 그렇게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 알아야 될 게, 이제 음양오행, 지장간. 그래서 지금 제일 기본이 음양과 오행인데, 오행에 생하고 극하는 관계를 이제 생각해야 되고, 여기 이제 대비되는 육친. 육친에, 육친도 이제 오행의 생극 관계에 같이 조화를 해가지고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화극금. 나를 극하는 것. 우리가 오행으로 할 때 화극, 나를 극하는 거는 여자니까 남편. 남편을 봤을 때, 이 남편이 어떻느냐. 또 난 어떻느냐를 볼 때, 처음에 볼 때는 나의 밑에 뿌리, 이 뿌리가 어떻느냐, 이걸 이제 보는 게 시비 운성, 나의 기운 또는 남편의 기운, 또 남편 옆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 내가 옆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 제일 가까이서 이제 이런 걸 이제 한번 살펴보는 어떤 게 시비 운성이라고. 이거는 이제 기운, 아 가을 가을 같은 기운, 이거는 여름이고 봄, 이거는 하토동풍, 여름, 겨울, 어떤 기운이 어떻게 같이 연결되어 있느냐, 이제 보는 어떤, 그게 이제 12 운성. 그 다음에 12 신상. 이건 12 운성은 천간하고, 천간하고 지지의 관계. 그 다음에 12 신살은 지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지에서 12신살을 보는 방법은, 이제, 연지가 해다을 하면은, 해, 묘미 삼합을 가지고, 지, 장, 화 해가지고, 지살, 장승살, 하계살 해가지고, 해자, 축,
임묘진 사 사오미 신유수. 그 지금 요 삼합을 지난번에 갈 때 삼합이 엄청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삼합으로 그 12운성이라든지 12신살 요거 할 때 이제 기살, 장성살, 하기살, 그다음에 기다음에는 월살, 야 연살, 그 도화, 기년월, 기년월, 망향간, 영육화, 재천. 그래서 요 앞에 요 딱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살, 연살, 월살 했는데, 요렇게 12신살은 요 청강강의 기지에서 사막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거는 무슨 살이냐? 예를 했을 때, 해, 묘, 미 했을 때, 묘, 해, 묘. 왜, 아, 이건 장성살이구나. 술은 여기서 해, 묘, 미, 그 다음에 오미, 신유술 하면, 야, 이거는 천살이구나. 그럼, 야, 천살에 해당되는구나. 산은 해, 묘, 미니까 바로 사오미, 아, 영마구나. 영육화, 영마살이구나. 그래서 요 이제 지지 연기를 기준으로 해서 삼합 해묘미 요걸 아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 무슨 살에 해당되는구나. 그래서 12신살. 그 지금 보면은 천간하고 지지, 천간은 마음이라 그랬고 이제 지지는 현실 실제라 그랬는데, 천간하고 지지하고 같은 기운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또 뿌리, 이 뿌리를 어떻게 내렸느냐, 또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아, 그럼 육천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한테 금극 목, 재다, 이러면, 재가 뿌리가 어떻게 내렸냐, 아, 하늘에는 없고, 땅에만 있구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천간에 드러난 거는 남한테 밖에 드러내 보이는 것. 만약에 관을 그 어떤 회사다 했을 때, 회사가 밖에 표출되어있으면, 아, 이거는 유명한 회사, 알려진 회사. 밖에 청간이 없으면은, 청간이 없고 지지에만 있다라면 알려지지 않은 회사, 잘 모르는 회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분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항상 음양의 큰 개념, 아, 양은 움직이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12, 신사를 보면 역마가 있다. 역마는 보통 우리 인신사회가 역마다 했을 때, 자, 다 역마인데, 역마라도 목화, 목화의 역마가 있고 금수의 역마가 있는데, 목화는 아주 더 빠르다. 이거 신이나 해보다도 더 빨리 움직인다. 왜? 양이니까. 신과 해도 같은 역마지만은 인사보다는 늦다, 느리다. 그게 음양의 어떤 기본 개념을 전부 적용을 다 하면 돼요. 적용을 다 하게 되면은 좀 쉽게 쉽게 가요. 그 다음에 삼합도 인오술 삼합은 화국으로 바뀐다. 아, 이거는 빨리 뭉치겠다. 동업을 한다면 빨리 동업을 하겠다. 만약에 신자진이나 사유추, 이 삼합은 신자진 수국, 사유추 금국. 아, 이 삼합은 인오술 삼합보다 느리겠다. 만약에 인오술 삼합이 있는 사람하고 신자진 삼합이 있는 사람이 같이 왔는데, 이 사람은 동업관계를 물었고 이 사람은 동업관계를 물더라면 인오술 삼합, 이런 빨리 기능을 하고 하겠다. 어떤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음양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음양의 기본적인 개념. 여자는 소극적이고 받아들이고, 여자의 속성, 음의 속성. 양은 동적이고 움직이고 발산하고 어떤 양의 속성.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음양오행과 지장간, 12운성, 12신살, 뿌리가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하늘에 내린 뿌리도 있지만은 또 땅에서 위로 어떻게,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하늘 어떻게 또 올라갔느냐, 이걸 뭘 표출.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천간에 기가 있는데 기가 없다. 아, 천간에 정인데, 아, 정 여기서 올라왔구나. 그럼 이 정은 밑에 뿌리가 있다. 그래서 술에서 어떤 연결 고리가 되어 있다는 거는 하늘의 마음이나 땅의 마음이나 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갑인일주
천간도 모르고 지지 모를 때 하늘의 뜻이나 땅의 뜻이 똑같아 이러고 쉬면 돼. 그러고 이게 죄다. 예를 들어가지고 경금일주가 있는데 금극 목이니까 이거 이제 죄에 해당되는데 죄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남이 봐도 부자고 실제로도 부자고. 근데 만약에 갑인이 아니고 경리라든지 무인이라든지 다른 일주다라면은 아 하늘은 죄가 아니고 땅만 죄다를 때는 아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밖으로 우리가 부자인지 판단할 수 없지만 아 실질적으로는 아주 알부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이 가는 음양과 천간과 지지 이제 병을 받을 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든 천간과 지지는 천간 열자 지지 열두자에서 구성이 짝을 이루어 쭉 가면은 60갑자가 나요. 60갑자. 이 60갑자에 해당 없는 이제 우리가 그 열자 열자 갑을 명정 무경신 인계 가지고 밑에 갑자 을축 경륜 무진해 가지고 10개씩 쫙 잘랐을 때 우리가 갑자순 갑술순 갑오순 갑신순 해 가지고 10개씩 이제 순을 잘랐을 때 해당되지 않는 거 그 순에 그걸 이제 공망이라고 하는데 공망은 자축 공망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의 공망이 있다. 그래서 공망에 이제 해당되는 것 같다 찾았는데, 그럼 공망은 기준이 일주를 가지고 일주에서 금일 때는 삼합의 뒷글자에서 술의 삼합은 인호술. 술의 삼합은 인호술. 그러면 다시 또 인호술 하면, 아, 임묘 공망이구나. 그럼 임묘, 아, 이 사람은 임묘가 공망이구나. 묘는 부모 자료 되고 또 근극 목이니까 죄가 되고 죄는 우리가 육친을 할 때 아버지다. 아버지가 공망이구나. 아버지의 도움을 크게 못 받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식 갑자기 또 공망을 알아야 돼요. 음양 지장과 12운성 12인사를 공망. 사실 뭐 이 정도만 해도 그 실제로 음양 오행만 해도 어느 정도 그 사실 풀 수가 있어, 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이제, 그에 이제 움직이는 상황으로 하면 이제 대운이 있고 세운, 올해가 기해년이다. 했을 때, 이 기해년 가지고 대운의 올해, 오늘 태어난 아이니까, 아, 지금 5살부터고, 올해 태어난 아이는 바로 이 정묘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정묘. 월주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관계를 따져가지고, 아, 올해, 나한테 금 토니까 토생금 아 네. 올해 인성운이 들어왔구나 천간은 아 올해 공부하자고 하는 마음 어떤 배우자는 그런 게 생기겠구나 해는 금생수 식상이니까 내가 밖으로 표출하는 어떤 그런 것 내가 일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 그런 관계되는 일이 생기겠구나 물론 이제 오늘 태어난 아이니까 이제 나이를 또 상당히 봐줘야 돼요 뭔가 하면은 오늘 태어나이 당장 올해 뭐 그런 건 없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대다. 만약에 이때 태어났다라면 학생 때니까 학생 때 관이 들어왔다라면은 학교 뭐 좋은 학교를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교에서 어떤 감투 학생회장이나 어떤 반장이나 감투를 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이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각종 신살이 있어요. 백호살, 그 다음에 뭐 개강살이라든지 현심살, 그런 것들은 지금 뭐 전부 다 보는 경우는 없는데 중요한 부분들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뭐 백호살이라든가 개강살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원진살. 또 사실 충하는 것도 우리가 상충살이라고 그러는데 충. 우리가 이제 천간에 이제 열지자, 지지 열두자 중에 천간 합이 있고 지지 합이 있고 지지 육합, 천간 오합, 지지 육합, 또 지지 삼합, 지지에 또 형, 충, 파해 하는 것. 어떤 형이나 충이나 파해 이런 게 오면은 뭔가 그쪽에 움직임 변화가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가지 왔을 때 막 충이 왔다고 해가지고 100% 저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충이 와도 예를 들어가지고 충이 왔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유가 왔다. 유가 왔는데 멸칭을 했다. 아, 이건 아버지인데,
그런 거 먹으러 걔는 아버지인데 아버지하고 이게 흉이 됐다. 뭐 기위원이 왔든 대원에서 요원이 왔든 흉이 됐다 했을 때는 이흉 하나만 가지고 한가히 대원에서도 유가 있고 세원에서도 또 유가 왔다. 그러면 이 두 개가 했을 때 큰 변화. 이럴 때는 거의 큰 변화가 두세 개가 됐는데 큰 변화가 무조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일어나는데 뭐에 해당되느냐, 개에 해당되느냐, 관에 해당되느냐 해서 개 같으면 돈도 될 수도 있고 남자 같으면 마누라 그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또 이게 12신살로 급살이나 망신살이나 어떤 그런 살 어느 살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급살이나 이런 어떤 별로 그 좋지 않는 살에 해당되면은 더 심하게 일어난다, 이러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오묘파가 있다 했을 때, 이게 원국에 오가 있고, 또 대운에서도 오가 있고, 세운에서도 오가 왔다, 이러면은 크게 이게 일어난다 보고, 만약 이게 또 뭐 망신살이라든지 급살이라든지 더 크게 일어난다. 겹쳤다, 이래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이 대운, 이 대운에, 그 다음에 해운. 예를 들어가지고, 기묘년에 어떤 큰, 아니면은, 기여오년, 아니, 기여오는 기여, 병오년, 이럴 때 큰 일이 일어나겠다. 그 다음에, 같이 오는 것, 천간과 지지가 병오로 왔을 때 하고, 갑으로 왔을 때, 그 다음에, 병오로 왔을 때, 이 오의 기운이 다 다르다. 같은 오지만은 같은 한 기운으로 왔을 때는 더 에너지가 크고 힘이 세니까 더 크게 일이 일어난다 이러고 보시면 돼요. 일의 강도가 일어나는 강도가 전체적으로 이제 공망 그 다음에 또 공망에다가 아까 전에 보면 우리 음양과 오행하고 천간 지지 지금 우리가 사실은 공부할 게 상당히 많아요. 천간의 열자에 갑은 어떻고, 갑은 큰 나무, 을은 화초, 그 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병은 태양, 정은 달로 볼 수도 있고, 또 등불로 볼 수도 있고, 병은 태양빛 생각하시면 되고, 정은 등불이나 어떤 열을 내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문은 큰 넓은 산, 큰 산, 넓은 덜, 귀는 문전옥답. 그러니까 천간의 10개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또 지지의 12자의 자축민소미 신유술의 자는 뭐냐, 축은 뭐냐. 그러니까 그 계절로 일단 보면 쉽다 그랬죠.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그리고 좌우묘유는 각 계절의 가운데 있는 왕이다. 그런 어떤 기본 천간 10자, 지지 12자, 그 다음에 자는 기다. 지혜의 속성은 어떻다. 지는 밤에 활동을 하고 소, 자축, 소는 어떻다. 소는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동물이다. 그 다음 이는 호랑이다. 호랑이는 뭐냐? 무섭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12글자 중에 무슨 글자, 무는 글자, 인, 사, 술 이런 글자가 있으면은 아, 이 사람은 엄청 뭐 쉽게 얘기하면 무슨 겁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 그러니까, 천간 10자, 지지 12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합, 형, 흉, 파. 그 다음에 천간의 뿌리, 지지와 지지의 관계.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근래에 많이 유행하는 게 물상론. 이 물상론은 주로 생각을 많이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병화 옆에는 임수가 있으면 좋다 이러는데 넓은 바다에 태양이 떠오르는 태양이 비치는 어떤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신금 옆에는 보석이 돼서 보석에는 병화가 있든지 보석은 빛을 확 내준다든지 그다음에 임수가 있어가지고 물로 깨끗이 씻어준다든지 보석은 반짝반짝 빛나게 씻어준다든지 그런 의미로 이 물상론적으로는 천간 열자에 옆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신이 있는데 정화가 있다라면 병은 불이니까
보석이 거슬린다. 그래서 안 좋은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다. 이제 이 사실은 이걸 현부 적용해 보려면 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자기가 쉽게 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뭐 12신살이나 사실 공막만으로도 사지풀이가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도는 전체를 다 보는 게 이제 제일 이제 정확도가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덟 글자 중에서 제일 기운이 센 글자, 이거 월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제일 기운이 센 글자라 해서 이 봄이다. 봄에 태어난, 봄에 있는 불, 봄에 있는 그 금, 봄에 있는 그러니까 화, 봄에 있는 토, 봄에는 금이 약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또 그 다음에 봄에 난 사람인데 운이 예를 들어 겨울 운이 왔다. 아무거나 상대적으로 약하구나. 그 다음에 그렇게 또 보고 또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금인데 화가 왔다. 그러면은 금 다음에 이제 우리 하루 가는데 내 기운을 다 빼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수가 왔다 그러면 아 목이 왔다 그러면 목은 완전히 반대 기운이니까 그래서 12운성학과 요거는 계절적으로 하면은 내 반대 계절이다. 나 힘을 빼는 대운이 이제 10년이나 30년 대운이 하는데 이거는 화대운. 금대운. 아, 금대운은 내하고 힘 실어주는 그런 적이 왔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봤을 때는 와, 이 금대운에 아버지 불안하겠구나. 너무 물론 이제 사주의 자체에서 옆에서 목을 생긴다든지 어떤 기운이 또 을묘일지 을묘라 을묘가 돼가지고 어떤 목 기운 자체가 아주 강하면은 금 기운이 와도 별 크게 약간의 우리가 양갈의 상처만 있고 흘러가는데 너무 옆에 도와주는 기운이 없고 극한 기운이라든가 반대 기운만 있을 때는 이런 금 기운을 했을 때 위험하다고 만약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내 목기운이 강하면은 그냥 쉽게 완치대가 나갈 수 있는데 금기운이 강하게 오면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한꺼번에 외우시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 표를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그 보시면 돼요. 지금 그 뭐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그래서 지금 명리가 조금 애로운 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좀 많아요. 우리가 천간 10개도 속성 다 알아야죠. 12자, 지지 12자 속성 다 알아야죠. 그 다음에 육합이 어떠냐, 오합은 어떠냐. 기본적으로 이제 다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이제 살 중에서 원진살이라든가 기문관살, 원진살, 이제 그런 것. 여기서 지금 저 얘기 안 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보통 옛날에 격국용신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무슨 정제격이다, 정의편인격이다, 정인격이다. 격국은 월주를 기준으로 해서, 월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묘에는 지장간이 각각 을이 있는데 이 갑이 나와 있다, 을이 나와 있다, 또 안 나와 있을 때 이걸 기준으로 이거는 금극목, 이 재니까 아, 재인데 양이고 음이니까 이거는 정제격, 재. 만약에 이게 묘가 아니고 임 같으면은 같은 양양이니까 재는 이제 편재가 되고 이거는 묘는 양음이니까 정재가 되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정재격 이제 정재격은 어떻다 보통 정인격 정재격 식신격 어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살상급해라 해서 사흉신 사길신 해가지고 그런 말씀도 요즘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정제, 정인, 이런 편, 반듯하고, 정관, 이런 거는 반듯하고, 우리가 편자가 들어가면은 좀 튄다, 독특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제격, 정인격, 뭐 정관격 뭐 하는데, 실제로 지금 거의 많이 사용을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그냥, 하는데 아 그런 게 있다. 아 정관격은 그 어떤 직장 생활 반듯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조직 생활 특별한 조직 아니 편안한 조직 평범한 조직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용신해 가지고 이 사주에 필요한 게 뭐 화냐 목이냐 수냐 하는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또 다 달라져요. 대운이 뭐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또 화도 아까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 신금에 필요한 화는 병화인데 정화는 필요 없는데 무조건 화를 용신으로 쓰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있어. 그래서 사실 요새 근래에서는 용신이라든가 격국을 잘안 씁니다. 그렇게 용신 격국 무시하니까 그런 있다 정도만 그건 아시면 되고 나중에 책에서 한번 아 용신 격국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거 좀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행입니다. 오행이 왜 제일 중요한가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의 형제는 몇 명이 될 거냐 했을 때나 일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같은 기운 비견급제가 몇 개냐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금은 우리가 사구금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4명 내지 9명의 형제를 가지고 있다. 양이니까 실제로 9명의 형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오행에 이제 보면은 이 수리는 목화토금수 해가지고 목은 삼팔목, 화는 이칠화, 금은 사구금, 수는 일육수 해가지고 그 숫자를 응용하는 이제 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건강관계라든가 그 어떤 건강관계, 성격, 금은 오행만 제대로 오행의 속성만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놔놓으면은 아까 전에 이 다른 얘기보다도 이게 오행만 제대로 속성만 알면은 엄청 풀이가 쉬워져요. 쉬워지니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목은 어질다. 그래서 우리 인 어질인자를 쓰죠. 어질다. 화는 예의 바르다. 그래서 예를 쓰죠. 그 다음에 토는 신이 믿어. 금은 의리. 수는 지혜.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딱이 사람 성격이 어떤데 금이니까 아이 사람 의리가 있고 그다음에 금의 속성을 금 가을의 그 속성을 얘기해 주면 다 됩니다. 가을은 어떠느냐? 의리도 있지만 숙살기운 모든 걸 갖다가 이제 그 잘하는 걸 멈추게 하고 정리하고 어떤 그런 기운. 그러면은 의리도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야무지다. 그다음에 그 말을 하면 엄청 강하다. 여러 가지 응용을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성격.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버지는 목이니까 목은 어질다, 열이다, 또그 다음에 활동적이다, 은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화토금수를 갖다가 그 목은 어린이, 이 청년, 화는 청년, 토는 중년, 금은 장년, 수는 노년. 이런 식으로도 해줄 수가 있고, 수는 노이니까 노인아 지혜가 많다. 그럼 수가 많다라면, 아, 이 사람 지혜가 많다. 계산을 잘하겠다. 연결해서 이제 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행에서는 이제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제 그 건강 관련.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목은 간, 화는 심장, 토는 비장, 금은 폐, 수는 신장, 목은 또 담도 되죠. 소장, 위장, 대장, 그리고 수는 또 방광. 이게 장부했을 때, 장은 그 제장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신체적으로 제장하는 걸 말하고 부는 그 배출하는 거를 이제 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출하는 거고 이건 제장하는 거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목이 예를 들어가지고 유가 계유 대운에 또 예를 들어가지고 뭐또 계유연이 왔다. 그러면 이 목이 건기운이 많으니까 목이 다치겠죠. 그러면은 아 그때 어떤 병원에 어떤 몸이 탈났다라면은 간이나 담이 탈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도 이제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방향, 동쪽, 동, 남, 중앙, 서쪽, 북쪽. 보통 그래서 오행표는 옛날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뭐 화장실에 오랜 사람 화장실 앞에 붙여놓는다든지 책상머리 앞에 붙여놓고 오행표를 내붙여놓고 수시로 이제 보면서 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쉑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쉑 왜 쉑을 얘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은 자기한테 그 맞는 그 쉑 이래서 우리 목은 이제 청색, 청색. 화는 붉은색, 토는 노란색, 황토색, 노란색, 검은 흰색, 수는 검정색. 그 이제 수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이제 검정색 옷을 많이 입고 뭐 목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또 청색 옷을 많이 입고. 근데 뭐 통계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통계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보면은 이상하게 목이 부족한 사람, 목이 필요한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청색 옷을 많이 입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또 자기한테 어떤 교훈, 그런 기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 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색채 소리 음악하고 그 색으로 그 이제 치료하는 것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응용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색깔로는 색으로는 뭐 우리 실용적으로 선물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색이 극이 되는 거 목극토 토극수 이 색은 이제 배색이 되기 때문에 옛날 칠판은 청색인데 자 왜 청색에 이 흰색을 많이 하느냐. 건극 목이 되니까 서로 극이 되는 색은 눈에 바로 띈다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맛을 볼 때 이제 신맛, 화는 선맛, 토는 단맛, 금은 신맛, 신맛이라는 쓴 매운맛은 매운맛 그렇지 매운 매울 신자 매운 매운맛 신라면 생각하시면 신라면 매운맛 매울 신자 신라면 수는 짠맛. 바닷물 생각하시면 돼요. 수는 짠맛. 이 맛도, 이게, 그, 이거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요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 상당히, 그, 보면은 뭐, 너무 달다. 단맛이 너무 난다 그러면은 단맛을 극해주는 거. 토를 극하는 게 목이니까. 목 신맛 나는 거, 뭐 식초라든지, 식초를 넣는다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맛을 중화시킨다. 매운맛이 너무 맵다 했을 때는 이 검을 극하는 게 화니까 선 약초라든지 어떤 그런 거 선나물 뭐 그런 걸 넣는다든지 너무 짜게 했다 너무 짜다 그러면 짠 걸 극하는 게 토가 극하니까 설탕을 좀 넣는다든지 중화시켜주는 그래서 지금 오행에 보면은 지금은 응계도 궁상각취라는 옛날 우리가 저것도 사용을 하고 이런데 오행에 어떤 제일 위에 있는 오행표에 있는 위에 한 일곱 여덟 가지는 계속 보면서 그 암기를 해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아 이 사람 어떤 예를 들어 이 사람한테 목이 필요하다 때는 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사를 어느 방에 갔냐 이사는 아 목은 동쪽이니까 동쪽으로 가면 좋겠다. 다 응용이 다 가능합니다. 응용. 그 다음에 목기운이 많다? 이 사람은 어질, 그 인자한 사람이겠구나.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행에 대해서 아주 이제 좀 심도 있게 애워주시고 자꾸 숙달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덟 글자가 있는데 여덟 글자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운도 뽑고 세운도 다 했지만 할 때 오행 목화토금수가 나눠져가지고 이 사람이 목이 몇 개 있느냐 여기서 봤을 때는 목이 하나 화가 몇 개 있느냐 화가 정화 사화 두 개 토가 몇 개 있느냐 술토 기토 두 개 금이 몇 개 있느냐 금이 금 경신금 두 개 수가 하나 일단 목화토금수가 조화롭게 하나 둘둘도 하나 있다 아 일단 이 사람은 조화롭게 했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우리 와도 한쪽이 많이 쏠려 있으면은, 만약에 목화가 엄청 쏠려 있으면, 목화 운이 오면은 나머지가 당하겠죠. 이거는 예를 들어 수 운이 와도 보강이 되는 거고, 만약에 금이 두 개 있는데 또 금 하나 와도 옆에서 버텨주고, 그래서 목화 토금수 일단 골고루 다 했으면은 좀 조화로운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금이 앞쪽으로 치우쳐 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또 달라지겠죠. 이 사람 어릴 때는 금기운을 쓰고, 나이 들어서는 만약에 목기운을 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 한쪽으로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골고루 쓸 때는 이 조화롭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통관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목기운하고 토기운만 있더라면, 목극토로 아주 서로 대치, 만약에 목이 네 개고 토가 네 개더라면, 목극토로 엄청 되는데, 만약에 화기운이 왔더라면, 목생화 행토로 조화롭게 흘러간다. 일단 한쪽으로 그 기운이 너무 치우쳐가 되면은, 제일 첫째가 건강상 문제. 건강상 문제로 딱 제일 유의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옛날 시대하고 달라가지고, 이제 그 어떤 사람이 트여야 되고, 옛날 벌써 한 20, 30년에 이제 PR, 자기 광고 시대 뭐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옛날에는 겸손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지만, 지금 시대는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광고하고 선전하고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어떤 기운이, 한쪽 기운이 많으면 그만큼 그 기운을 많이 써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개그맨 같으면 엄청 웃기고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면 좋겠죠. 도화가 많다든지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한쪽 기운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제일 첫째 문제가 이 건강 문제, 정신적인 문제, 외골수라든지, 뭐 외골수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어느 면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되는 될수 있는 그런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여덟 글자 사주를 봤을 때 목화 토금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봐가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쪽에 처음에 이때 토, 수, 화, 목 이랬으면은, 처음에 이제 어릴 때 어떤 기운을 갖다가 제일 많이 쓰느냐, 목이 따로, 아, 어릴 때 사람 목기운을 제일 많이 쓰겠구나. 전체 두개다 목이다 그러면 그냥 목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겠다. 그러면은 어릴 때이 사람 목기운만 만약에 다 이루어졌다면, 아, 어릴 때 너무 그냥 앞장서 그 나아가려고 그러고 막 천방지축 뛰다니고 할 때는 어떤 차분한 그런 기운이 너무 없었거나, 아, 그런 식으로 좀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애들 방도, 예를 들어서 방도 차분한 금수가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금수의 색깔, 흰색이나 검정색 계통.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흰색에 약간 검정색이 들어간다든지 미색이라든가 밝고 화려한 색을 해주면 안 된다. 만약에 어릴 때 너무 금수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너무 그저 노인네 같고 애 늙은이 같고 이런 데는 또 이제 붉은색이나 청색 어떤 이런 색을 갖다 벽지를 해준다든지,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 생활 풍수를 해가지고 인테리어 풍수, 생활 풍수라는데 이걸 다 적용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운이 또 어떤 운이 왔느냐, 신년 운이 어떤 운이냐, 같이 또 조화롭게. 여기도 금수가 많은데 또 금수이 또 계속된다 이러면은, 이 30년 동안에 얘는 항상 어떤, 물론 차분하다, 그 생각이 깊다, 이런 면은 좋죠. 근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은 우울증이 온다든지 뭐 다른 식으로도 또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조화롭게 일단 뭐 인간사 자체가 조화롭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음과 양 대비.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얘기가 다른 방향이지만은, 우리가 집에 여자애들만 있으면은, 옛날에 지금은 조금 더, 옛날에는 옛날에 이제 지금 핸드폰이지만 옛날에 그 전화기, 여자애들 있는 집은 전부 전화기에다가 옷 입히고 문고리에다가 옷 입히고, 여자애들만 있는 집은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가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자애들만 많은 데는 원탁을 안 하고 사각형 탁을 한다, 또 약간 모서리가 있는 걸 한다, 천장의 전등도 원형이 아니고 사각등으로 한다, 음양의 조화를 맞춰준다는지,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하면은, 남자애들만 입은 뭔가 어디가지고 상처투성이고 막 여러 가지 막뭐 쉽게 얘기하면 거울, 쉽게 한번 1년에 한두 번씩 거울이 깨지기도 하고, 그렇다. 그런 경우에는 원이라든지 그 차분한 색, 그러니까 남자 자체가, 남자 어린이 자체가 양이니까, 여자 어린이 음이고, 음양을 이용해 가지고 남자 어린애가 많다 그러면은 차분한 색이나 어떤 각이진 어떤 그런 거, 음에 어떤 관련된 그런 걸 해준다든지,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화초 같은 거, 풀 같은 뭐 예를 들어 난초라든지 어떤 그런 거라든지 차분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게 이제 응용하는 풍수 인테리어. 그래서 이 오행에 대해서 제가 방향, 그 다음에 색상, 그 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음양 같이 붙이면 좋겠죠. 음양 같이 붙여가지고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주느냐. 옛날에 보면은 그 집에 어항을 나누면 좋다 그래가지고 수족관 그런 것도 풍수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필요한 경우 또 어떤 물 자체가 안에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 가습기 그런 역할도 한다 그러지만은 물 자체가 좀 차분한 물 자체가 수 차분하고 어떤 그 우리가 요산요소를 해가지고 수는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야, 인자 요산이고 지자 요소라 그랬죠, 그죠?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물을 좋아했는데 이게 인, 목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수, 지 그걸 줄여가지고 얘기하면은 인자 요산, 지자 요소가 그 이제 기본적으로 아 수는 지혜구나 또 수는 낮춤 제일 아래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 연결해가지고 이 다섯 가지를 그때그때 다 연결해가지고 자꾸 이제 그 생각하는 습관 들이면 그러고 어디 응용이 다 됩니다. 음양오행은 어디든 응용이 다 되니까 요걸 이제 필히 이제 아시고 그리고 이제 여덟 글자에서 이제 우리 그저 명리나 동양철학은 응용 생각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 목이 하나가 있는데 이 해묘 상암에 대지 그죠? 해묘의 목 그래서 어떤 원판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만 운이 왔을 때 미운이 왔대라면은 미대운이 왔다면 해묘의 삼합이 되죠. 목으로 확 바뀌어 버리죠. 그럼 목기운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인데 요거는 제가 어떤 대운에서 어떤 35대운에 예를 들어 미운이 왔다. 그럼 미운이 와가지고 해묘 목국이 됐다. 그럼 목이 엄청 강해 됐다. 그럼 이 목을 어떻게 쓰느냐? 목을 만났을 때, 목이 화를 만났을 때, 목이 토를 만났을 때, 목이 금을 만났을 때, 목이 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제 보면 돼. 그러면은, 미래운인 해운, 제가 이제 해운에서 뭐 금이 왔다. 예를 들어, 경신년이다. 금이 왔다 할 때는, 금이 왔을 때는 어떻게 쓰냐면, 아, 금은 목을 쪼개는 게 아니라 금극목, 목을 극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목은 약간 달라요. 목은 다른 거하고 달리 목은 생명체로 와가지고 나무 그냥 나무 생각하시면 나무 생명체로 와가지고 기운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기운이고 퍼진 이제 곡지 올라가고 약간 옆으로 굽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길로 봤을 때는 나무로 와가지고 생명체로 봤을 때는 목은 그 죽은 나무냐 사목이냐 살아있는 나무냐. 요걸 이제 꼭 구분을 합니다, 목은. 다른 거는 이제. 근데, 사목은, 야, 어떻게 쓸 거냐? 생목은 어떻게 쓸 거냐? 생목은 화가 와가지고 화려하게 키워주고 꾸미 꽃을 피우게 하는 어떤,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은 게 되고, 화, 또 수, 물이 필요하고, 죽은 나무는 물이 필요 없죠. 물이 가면 쑥 썩어버리니까. 죽은 나무는 이제 검으로, 도끼로 다듬어가지고, 책상을 만든다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끼를 장작으로 만들어요. 화목, 불로도 뗄 수도 있고. 요런 이제 구분이 필요한데, 일단 어떤 목기운이 만났을 때, 이 목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 목은, 이 목을 잘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할 거냐. 꽃을 피워가지고 화려하게 사람들 구경을 시켜줄 거냐. 어떤 용도, 각각의 용도. 그래서 이제 오행을 가지고, 이 오행에 목은 이제 우리가 역할, 목의 역할은 뭐냐? 목은 또 화의 역할은 뭐냐? 이 역할론, 각 오행의 역할. 요것도 이제 그러고 이제 우리가 또 의무, 역할과 의무. 목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고 화는 어떤 의무, 토는 어떤 의무. 그러면 우리가 목생화 하면은 화생토 이래. 생이라는 게 나의 의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봄은 여름을 위해 있고, 여름은 가을을 위해 있고, 가을은 그 겨울을 위해 있다. 겨울은. 그러니까 다음 계절을 생각해서 아버지는 자식을 키우고 또그 자식이 또 자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듯이. 그러면은 결국은 또 건너가지고 결국 나무를 키운다는 의미는 그 우리가 열매를 따거나 제목으로 서거나 그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그 나무를 키우는 원목 자재로 쓰기 위한 것도 있고
그냥 과실수로서 열매 이런 걸할 수도 있고, 뭐 특이하게는 민둥산에 뭐 그 산이 무너지지 않게 해서 개방 어떤 그런 용도로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용도를 어떻게 쓸 거냐, 요걸 갖다가 이제 각각의 경우에 또 검은 어떤 식으로 할 건. 근데 보통 화하고 수는 정신적인 게 강하고, 목하고 검은 물질적인 게 강하다, 이런 기본적인 물질적인 거. 병화도 예를 들어 가지고 삐치다 그러지만은 우리 또 어떤 경우에 또 열로도 사용합니다. 정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정화는 주로 열 위주로 쓰지만은 또 삐치로도, 예를 들어 우리 이거는 형광등은 정화로 봤을 때 이건 지금 빛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 촛불이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그런 불들은 정화는 이제 물론 촛불은 이제 빛으로 사용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성냥불, 라이터불,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장작불 이런 그런 종류의 불들은 이제 열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용광로라든가 구불 갖다가 좀 어째 복잡죠. 어째 보면. 그런데 일단 그 쉽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음양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들어가지고, 아, 여기 수가 많구나, 목이 많구나, 목을 써야 되겠다, 금을 써야겠다. 금을 쓰면은 우리가 흔히 광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또 금은 또 칼, 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침, 바늘, 뭐 여러 가지 보석,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이걸 쓸 거냐. 그게 이제 첫째 이제 사주 보면은 이제 일간이 목화토금수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 다음에 어느 계절에 봄에 태어난 금이냐, 가을에 태어난 금이, 가을에 태어난 금은 힘이 세겠죠. 자기 계절이니까. 그러니까 언제 태어난 재거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항상 생각하고, 목화토금수 중에 어떤 기운이 맞느냐, 그 다음에 그 지지에 예를 들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가는 지지가 있을 수가 있고, 겨울, 가을, 여름, 봄 이렇게 그 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 그러면 우리가 쉽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으면 아, 이 사람은 순리적으로 가는 사람이구나. 근데 겨울, 가을, 여름, 봄으로 아, 이 사람은 역발상을 잘하거나 특출한 사고를 많이 하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개 골고루 있다라면 아, 이 사람 평화롭겠다 보시면 되고, 한쪽으로 쏠려 있다, 봄기운만 쏠려 있다라면 아, 이 사람 봄기운만 쏠려 있거나 봄의 성격 이런 것만 너무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하나 한 부분 이제 12운성이라든가 12운성 좀 있다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2운성 한번 깊이 한번 해봅시다. 예.